고국 양왕은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다 생각하여 391년 5월 태자 담덕에게 왕위를 내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태자 담덕이 나이 18살에 고구려의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었다.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신하들에게 일렀다. 내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나를 영락이라 불러주세요. 내가 재위한 동안에는 크고 넓은 영토를 가진 하나된 고구려에서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외적들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신하들이 물었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왕이 무겁게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하듯 말했다. 10년 전 북방의 오랑캐에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잡아가면 반드시 응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거란족들, 큰아버지 소수림 왕 때 그들이 우리 백성들을 잡아간 것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이것들부터 응징하고 잡혀갔던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우리 백성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고구려가 나서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391년 9월 광개토 대왕은 거란을 공격하고 남녀 500명을 사로잡았다. 또한 거란에 잡혀갔던 고구려 백성 1만여 명을 달래어 데리고 돌아왔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태왕이 그들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은 자랑스러운 나의 고구려 백성들이다. 앞으로는 나 광개토 대왕이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니 그대들은 어깨를 펴고 살라. 고향에 돌아가게 된 백성들은 하나같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태왕에 절하며 감사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고구려 병사들은 태왕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에 자부심이 대단하니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조정의 대신들 또한 왕중의 왕이 나셨다며 깊이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니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태왕을 중심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곧바로 다음 목표를 정하여 신하들과 의논했다. 다음은 백제입니다. 할아버지 고국원왕께서는 백잔놈들이 쏜 화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고국양왕께서도 백제의 공격으로 화병이 나셨죠. 나는 태자 때부터 그들을 응징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내 반드시 백잔놈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392년 7월 광개토 대왕은 4만 명의 군을 일으켜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이때 백제의 진사왕은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용병술에 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 백제의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이 함락되었고 한강 북쪽의 많은 마을들이 함락되었다. 전에 없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개토 대왕은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강화도에 딸린 작은 섬 관미도입니다. 예상 외의 목표에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한강 남쪽엔 더 많은 백제 땅이 있습니다.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더 진격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바다 건너 작은 섬입니까? 태왕이 답했다. 백제의 근본적 힘은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바닷길을 이용한 외교력이지요. 이들은 바다를 이용하여 중원의 대륙들과 교류하고 가야를 중개하고 외국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힘은 바로 이 바닷길입니다. 그 바닷길을 끊을 수 있다면 백제의 대동맥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동맥이 되는 결정적인 요지가 바로 이 관미도입니다. 나라의 사정은 물론이요 지리적 요소까지 깊게 헤아리는 태왕의 지혜에 신하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태왕의 깊고 넓은 지혜는 바다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힘주어 말했다. 관미도를 지키는 백제의 성은 관미성입니다. 이 성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공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니 계책을 써서 함락시켜야지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성의 구조와 상황까지 이해하시고 계책을 세우셨단 말입니까? 백제의 한강변을 공격하면서 미리 척후병을 보내 관미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왕의 끝을 알 수 없는 헤아림에 신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들은 그저 태왕의 크신 명을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다하여 받들 뿐입니다. 392년 10월 광개토 대왕은 관미성을 공격했다. 관미성은 사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이라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은 이러한 요건을 역이용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너희들은 우리 고구려 군사에 포위되었다. 백제 진사왕은 내가 공격하니 겁을 먹고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 작은 섬에 갇혀서 감히 대고구려에 맞서려 하느냐. 진사왕은 너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구원병을 보내주기는커녕 신나게 사냥을 즐기고 있다 한다. 그런 왕을 위해 아까운 목숨을 버릴 것인가. 항복한다면 관용을 베풀어 고구려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광교토 대왕의 우렁찬 명성을 날리는 깃발을 크게 세우고 성을 포위하여 20일간 공격하니 바다 한가운데 꼼짝없이 포위되었다는 생각에 백제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여 싸울 마음이 사라졌다. 사방이 고구려군으로 깔렸네. 식량은 떨어져가고 이 상황에 우리 왕은 사냥에나 빠져있다 하니 차라리 우리도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심리전에서 무너져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졌다 한들 겁에 질린 백제 군사들이 고구려를 막아낼 수 없었다. 결국 고구려는 최소한의 피해로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로써 백제는 하루아침에 최대 해상 거점을 뺏겨 외교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바다의 자원도 수도인 한성으로 가져올 수 없었으니 광교토 대왕은 백제의 대동맥을 끊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백제의 진사왕은 관미성이 함락된 392년 겨울에도 열흘이 넘도록 사냥을 하다 끝내 그곳의 행궁에서 죽었다. 거란에 이어 백제를 크게 정벌한 광교토 대왕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백제는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엔 북방민족들을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